밤낮 없이 갈 수밖에 없었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무조건 찾아야 되니까. 짠! 이게 내 보물이야. 안녕, 나는 삼성전자 순환경제연구소에서 랩장을 맡고 있는 양경모라고 해. 우리의 일은 쓰레기장에서부터 시작돼. 여기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연구소에 가져가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폐기물 처리장을 자주 와. 정확하게 쓰레기를 줍고 다니진 않아. 쓰레기라는 말을 바꾸고 싶은데 쓰레기나 폐기물보다는 잠재적인 자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제품들에 들어가는 원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떤 기술들을 가지면 그걸 우리 제품에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 나는 2016년부터 갤럭시 업사이클링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왔어. 중고 스마트폰을 다른 목적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는 프로젝트야. 자, 그러던 중에 갤럭시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우리 회사의 자원순환 전체 전략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그때 순환경제연구소가 생기면서 랩장으로 오게 됐어. 순환경제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광물을 채굴하지 않는 거야.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사용한 이후에 폐기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각각에서 나오는 폐기물들과 사용 후의 제품까지를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 이 관련된 곳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제품이 더 잘 재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고 재질을 단순화하는 일도 해나갈 예정이야. 우리 연구소에서는 우리 제품에 다시 쓸 수 있는 스티로폼 업사이클링 소재인 리사이클 ABS를 연구했어. 근데 그 스티로폼들은 똑같은 이름의 스티로폼이라도 재질들이 많이 달라. 이게 다 같이 모였을 때는 한 가지 목적으로 재활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 제품을 소비자들의 집에 배송한 이후에 다시 수거되는 스티로폼의 추출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 재활용 ABS를 만드는 공정을 찾아내고 그걸 다시 우리 제품에 쓸 수 있는 ABS 레진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해왔어. 자, 이게 삼성 제품을 포장할 때 썼던 스티로폼을 재활용해서 만든 ABS 패널이야.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ABS를 가지고 우리 가전제품이나 다양한 제품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어. 바로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이야. 배터리 안에는 많은 광물들이 있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해. 기존에는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일반적인 금속을 재활용하는 정도 수준이었어. 하지만 이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발트라는 물질을 쓰고 있는데 특히나 이 코발트는 희유 금속이라고 해서 희소성도 높고 가치도 큰 광물이야.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했던 배터리를 수거하고 코발트를 추출한 다음에 다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연구소가 생긴 지 만 1년이 됐는데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은 그 고물상 그거 아직도 하고 있냐 이렇게 뭐 놀리고 있어. 넓은 바다의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느낌이었어. 어떤 분야를 어떻게 연구해 나갈지부터 뭘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 그 하나하나를 다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재활용은 결국 삼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답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만들어낸 기술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고 순환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점점 늘려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내 꿈은 고물상들을 보물상으로 만드는 거야. 어떤 폐기물이라도 잘 선별되고 적절한 기술이 있으면 좋은 자원으로 쓰일 수 있거든. 우리 회사에서 쓰는 모든 물질들을 재활용 소재로 대체하는 게 내 꿈이야.